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부어주시려고 약속하시고 변치 않고 독생자 보내어서 이루셨나이다. 이제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올 때 될 일들을 여호와의 책에 자세히 기록해서 봉해 두셨다가 주님이 책을 열어서 인을 떼시고 요한 사도에게 계시하신 계시록을 중심해서 이 지구가 돌아가겠나이다. 이제 3대하가 지나가면 새 시대가 오는 데는 하를 피하는 여호와의 새 일을 고하라고 했는데 사명이 아니고 누가 하겠나이까.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막중한 중앙기단 사명을 맡겨주시고 너는 때려뒀든지 못 뒀든지 부르짖어 했사오니 이 아침도 나와서 소수의 종들이 부르짖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교인들도 새벽 잠을 깨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니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잘 해석해서 알아듣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45장은 예레미야의 일꾼 바룩에 대한 이훈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그렇게 이 바벨론 군대가 70년을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1차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왔는데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입으로 전해준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았는데 기록은 바룩에게 합니다.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루가 개인적으로 네가 내 종인데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게 준 말씀이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예레미야만 슬픈 게 아니고 그 일을 도와주는 종도 슬프다 그 말아요. 그럼 예수님만 고난이 아니고 제자들도 고난이고 모세만 고난이 아니고 모세 후계자들도 고난이에요. 자,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편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너 그랬지? 너 마음을 하나님 봤는데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슬프다. 그럼 다윗의 왕국은 슬퍼요. 이사야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요. 예루살렘. 다윗의 지인친 성읍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다윗의 왕국에 일하는 사람은 다 슬퍼요. 안 슬프면 문제요. 안 슬프면 바벨이요. 슬픈 사람은 1차 부활이요. 기쁜 사람은 절망이요. 낭방이요. 저주요. 이 땅에 기쁨이 없어요. 가짜 기쁨이요. 즐거움도 가짜 즐거움이요. 부자도 가짜 부자요. 예? 사는 것도 가짜로 사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뭐냐? 슬프다 이거예요. 슬픔이 있어요 진짜요? 슬픔이 있어요? 슬프다 아리엘 만난 한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이게 초막절 날이에요. 그 초막절에 쓸 일꾼들을 칼을 갈아요. 무장해서 말씀을 무장시켜서 화살통에 감춰놨다가 초막절에 쏘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의 단체는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하나님이 슬픔을 줬어요. 야곱의 환난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찌르려고 나왔고 야곱은 고난받기로 나왔다고요. 아브라함 집에 축복과 저주가 오는데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이삭의 길을 가야 된다.
이스마엘길은 저주다. 이방신이다. 귀신이다. 귀신. 알라신을 믿는 이스마엘. 그게 구원이요. 저주요. 저주인데도 어떤 목사는 알라도 신이라고 괜찮다고 믿으면 된다고. 그 귀신 들린 목사요. 신도 분별 못해.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거짓신인지. 불교도 구원이 있다? 누가 그 소리 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다, 이 말, 귀신이. 사람은 사람인데 그 안에 역사가 귀신이냐, 성신이냐, 그 말이에요. 그 바르기는 참 복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너무 슬퍼. 예레미야는 참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데, 왜 세미에 빠뜨리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통받아야 되느냐? 그 옆에 사람도, 옆에 있는 자기도 참 고통스럽다, 괴롭다, 말이요. 나는 나의 단식으로 이 피곤함이 하여 단식이, 슬픈 단식, 편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맞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하나님은 창조자고 심판자입니다. 세웠다가 헐어버립니다.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예, 솔로몬 지혜 줘서 성전 건축했어요. 7년 6개월. 그 70년 헐어버려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다시 지어요. 4년 3개월에. 그게 구약의 종말이었어요. 그 인간 종말을 미리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도 못 깨달고,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도 못 깨달아요. 이상하잖아요? 예?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안수받는데, 왜 구약 역사를 다 까먹습니까? 왜 무시합니까? 예? 흑암이었어요, 흑암이. 흑암이 오면 성경을 몰라요. 캄캄한 밤중이요.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못 쓰니까 뽑아, 잡초니까. 열매 없는, 이, 곡식을 다 불태우잖아요. 타작해서. 온 땅에 이르하거늘, 네가 바로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가 무슨 뭐 슬프다 하지 마. 그 슬픈 게 정상이야.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하나님이 대사지, 바로가 너는 대사가 아니야. 너는 일꾼이야, 심부름꾼이야. 뭐 딴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해요. 다 틀렸어요. 성경만 하나님의 뜻이고 복받는 길이고 역사지, 성경 벗어나면 사탄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강대국들, 큰 나라들 다 사탄 나라들이에요. 하나님 유다를 아주 적게 만들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조그만 만들어놓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는 인간은 없다. 그렇게 바로 그가 속으로 딴 생각하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의사, 이 대사요. 학교 서거라 초막길의 대사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딴 거 꿈꾸고 나가는 사람들 이 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대사지 인간이 무슨 대사가 있어요. 그래도 대사를 격려하겠습니까? 안 되지. 미리 말했는데 안 된다고.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딱 잘라서요. 너의 일은 잘못된 일이야. 딴 생각하지 마라. 예레미야만 따라가. 예레미야가 대사야. 너는 종이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육체 재앙. 자,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영혼의 재앙. 예수 안 믿으면 저주 재앙. 예수 믿으면 죄인 개수들이 구원받고 영광 돌리고. 그런데 종말은 육체 심판, 육체 구원. 그래서 유월절은 영혼 구원, 초막절은 육체 구원. 그 육체의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나
너희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도랑물을 얻는 것 같게 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너는 예레미야의 종이니 내가 안 버린다. 네가 무슨 생각했더라도 나는 네 말 안 듣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말이지요. 그 시편 132편 봅시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어요. 131편 다윗이가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예, 대사관이요,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오늘 기독교가 WCC합니다. KNCC. 얼마나 교만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용을 따라가서 협상주의로 솔로몬같이 살고 있어요. 실로 내가 네 심령으로 고요하고 편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하였다. 다윗의 마음은 젖된 아기, 젖떨어진 아기가 엄마 없으면 못 사잖아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마야.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요. 오늘 기독교가 다 된 줄 알고 어른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나이 같은 마음 없이 교만하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반할지어다. 이게 젖된 아이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럼 마태 18장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베드로야 야고보 요한테 나 좀 봐. 내 품에 누가 있느냐? 어린아기인데요. 너희는 어른이냐? 이 아기같이 아니면 천국 못 가. 실제로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네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으냐 교만해가지고, 예? 싸웠어요. 고린도 교회도 사탄이 와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파당을 짓고 싸워요. 나는 바울파다. 너는 베드로파냐? 너는 누구냐? 난 아볼로파야. 이 파당이 생겨요. 그때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파가 뭐냐? 너희들은 물 주고 곡식을 기르는 사람이지 곡식을 자라가는 사람 하나님이야. 하나님 파지 무슨 파가 있어? 사탄은 자꾸 파당을 만들어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짓고 거기 마귀당이요. 알았어요? 마귀당.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에게 바룩에 대한 유훈이 우리에게 준 유훈인데 대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가라. 예레미야만 따라가면 된다. 그 뭐인데? 새 언약, 새 일, 새 시대. 31장 안식간의 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46장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끝났으니, 예루살렘 심판 다 끝났으니, 이방 심판, 애굽 심판, 예루살렘을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애굽 심판, 바벨론 심판, 아수르 심판, 전부 강대국 심판을 말합니다. 46장 1절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애굽은 일곱 머리 짐승과 첫 번째 짐승이죠. 곧 유다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수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그게 바벨론이 애굽을 아수르를 잡아먹어요. 하나의 뜻이에요. 너희는 이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앞으로 3차 전쟁 다 끝나면 아마겟돈에서 악을 없앨 때 이 땅의 마귀는 없어집니다. 용도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부터는 계속 심판을 해왔어요. 누가 잘하나 못하나. 그 사람이 태어나 70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삶이냐. 하늘을 바라봐라. 땅에는 죄인들만 사니 대사가 없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큰 빛이 무엇이냐.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복받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응? 뭐 생남했다고 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복이요. 하나님이 안 쓰면요 마귀가 써요. 저주요 저주. 그래서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응? 아브라함의 복은 마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다. 복된 족보요. 그 예수 밖에는 저주인데 예수님이 다시 연합했잖아요. 안 합니다. 새 일을 구하라 했잖아요. 안 합니다. 저주입니다. 새일 교회도 새 일을 구해야 되지 새 일 안 구하면요. 애굽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사상이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병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수가에 넘어지며 이게 계시록 9장의 3차 전쟁입니다. 4대 강국이 바람집을 놓아버리면 사람 3분의 1이 20억이 죽어요. 주님 공중기념할 때 동시에 엎드러지는 도다. 저 나일의 창기함이 에집트 강은 나일강입니다. 강물의 흉흉함 같은 자 누구뇨? 애굽이 나일의 창기함과 강물의 흉흉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인가 부딘가 활을 당기는 누디민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니라. 보수. 야곱이 송사를 심판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막 잡아가고 포로 시키고 고통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습니다. 불순종할 때 때렸지만은 회복이 있습니다. 430년. 그 회복시킬 때 강대국을 없애버립니다. 그게 막대기를 쓰고 꺾어버린다. 그래,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짓는 막대기다. 아람 에브라임 부지깽이다. 응? 그래서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남편에게 북편입니다. 북쪽에 유브라데 하수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므로다. 그게 바벨론과 애굽이 싸워. 그래서 죽어요. 3분의 1이 죽어요. 군대들이. 처녀 딸 애굽이요. 길라스로 올라가서 그러면 애굽 땅에 살아도 예수군이 있어요. 예? 자본주의에 살아도 기독교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한란 날의 전쟁 날의 살 길은 교회를 찾아가라. 여기 길라스는 도피성이 있어요. 교회 상징인데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유황은 예수를 가르쳐요. 예? 예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유황을 취하면
네가 살 수 있다.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땅에는 구원이 없다. 길라앗에 유황이 있다.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니라. 둘이 깡하고 둘 다 죽었다. 그래서 종말에 화가 유브라데스 강이다. 점을 찍었어요. 그 계시록에 또 3차 전쟁도 9장에서 유브라데 16절에 또 아마겟돈도 계시록 16장에 유브라데 강 그 강을 건너와서 짐승들이 예수께 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자 예루살렘 잡아갔잖아요. 그 다음 애굽과 싸워요. 이 3차 전쟁인데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전쟁은 이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작은 유대 땅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종 다윗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가 사울왕 정치 밑에 있는데 사울은 허수아비 율법이요. 역사 못해요. 다윗은 예수야요. 아 블레셋 대장이 소리를 질러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하고 싸워보자. 대표만 나오라.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가요.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요. 골리앗아 너는 할례도 못 받았고 하나님도 모르니 이 개 같은 놈아. 나는 네가 볼 때 이렇게 작아도 기름 부음 받아서 할례 받고 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욕하니 오늘 내가 너를 죽인다. 이 돌로 네 머리를 깨 죽이고 하나님 자랑할 기다. 그래서 싸워 이겼어요. 그게 우리 머리돌 역사요. 우리 재단이 지금 전투에 감춰 숨어 지나가요. 아무도 몰라요. 비밀이에요. 그 북방군에 내려오면요. 초막결에 하룻밤에 송장 만드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 골리앗이 들으니까 참 기가 막혀. 소년이 올라오는데 한 사람이 처음 듣는 소리에 뭐 할례가 뭐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 지가 이긴데 그렇게 골리앗이 교만한데 투구도 벗고 갑옷도 벗고 맨몸으로 나가는 거 죽으려고 환장했지. 다윗은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양치는 목동이요. 지팡이 제구만 가지고 가요. 물맷돌 다섯 개. 이겼죠? 그 구약의 싸움. 구약의 삼손의 싸움. 엘리야의 싸움. 엘리사 싸움이 다 정말 우리를 보고 갖춰진 교훈이에요. 그 우리는 다리용 왕의 인형 구의사에서 지대놓고 8달 만에 75년도 은비 십자가 5월 15일 이겼어요. 그래서 징조를 풍년을 줬어요. 그 사람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지 않아요. 성령이 와야 믿어져요. 예? 성경은 진리요. 진리는 진리가 깨닫게 돼요. 성령의 진리요. 성경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고 예수도 진리고 성부도 진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이 구원이에요. 진리가 구원이에요. 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유익을 못 줘요. 그 성경을 먹고 웃음이 터지고 죄가 막 토해지고 회개가 되고 성경을 붙들고 막 춤을 추고 그래야 구원이지. 성경 읽고 졸면요. 그 문제야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요. 14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이제 세상 끝났는데 뭐 하느냐 너희들.
길르앗 가서 유황을 발라야 되지. 뭐 하는 거 지금?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네 사방에 칼이 삼키었느니라. 사방에 칼이 삼켰다. 에집트 박살났다. 그리고 구약에 보여줄 때 모세가 400년 만에 애굽의 유월절로 장자가 죽었잖아요. 오늘은 초막절에 바벨론이 죽는다. 바벨론이 세계를 다 점령해서 수정통치되면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이 초막절로 너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죽입니까? 산채로 불못에 던져. 자, 후 3년이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15절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 미뇨? 장사가 없어요. 창조자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이사야 7장 15절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할 때인데 악이 어디 견딜 수 있습니까? 악이 선한테 못 견뎌요. 악은 악이에요. 악질적이야. 그들의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혼이라. 여호와가 심판했다. 여호와가 이 강대국들 다 모아서 불태워버린다.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에 많이 넘어져 사람이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애굽은 의지가 못 되잖아요. 거기에 이사야 36장에 아수르 왕이 뭐라 합니까? 유다 왕 보고 너 애굽을 의지하냐? 애굽은 상한 갈 대지팡이다. 그렇게 항복하고 내게 오라 살려줄게 이렇게 참소하잖아요.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그게 애굽의 기한에다 찼다. 애굽의 국가의 운명이 다 찼다. 만군의 여호와라 이끌는 왕이 가라사대.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요. 왜 그럽니까? 더 높은 신이 없어요. 응?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100% 성취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말은 내가 이루지. 내가 나의 말을 맹세한다. 그래서 그가 가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멸같이 오리라. 그래서 바벨론이 오면은 애굽 정부가 무너지고 수정통치됩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그런데 기독교가 애굽에 갔어요. 세상으로. 진리 세일을 떠나서 이 세속에 속해서 사상이 애굽 사상이야. 이사야도 30장 31장에 애굽에 가지 말라고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모세 때에 어른들 다 갔잖아요. 보여줄 때 어른이 문제예요. 어른이. 어린애는 그냥 가요. 극률 자비로 새 시대 가는데 어른들은 안 보낸다니까요. 다가 먹고 싶대. 마늘이. 고기가 먹고 싶어? 수박도 참외도 먹고 싶어? 못 갑니다. 자기 생각 대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애 마음 가지고 아가씨 131편의 딸같이 나는 어린애 젖된 어린애와 같다 해야 돼요. 금방 젖지 떨져서 뭘 합니까? 천진난만한 어린애가 엄마가 밥을 떠여줘야 먹고 물도 마셔줘야 마시잖아요. 응? 그런 심정이 돼야 돼요. 철부지 천진난만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 그런 마음이 천국이요.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기를 준비하라. 노비 항무하며 노비 애굽 땅에 도해지요.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땅은 불탈 세상이다.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목숨 영원일세. 그 가사대로. 그런데 응? 애굽은 어떻게 생겼느냐?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 했어요.
소가 필요해 사람 앞에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일도 시키고 짐도 싣고 마차도 끌고. 그런데 거기는 암송아니 거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LA 암송아니가 세계 유명하잖아요. 미국에 목장에서 암송아지 갈비가 맛있고 연하고 그래 수치를 막 해요. 예? 예. 암소라켰어요. 암송아지.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북에서 바벨론에서 멸망이 왔다. 소련에서 하나님 명령받은 푸틴 군대가 온 세계를 다 잡아먹는다. 짐승 정치, 수정 통치, 42달, 계시록 13장 옵니다.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느니라. 또 그 중에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재앙과 벌. 그러니까 살 길은 어디느냐? 응? 살 길은 11절이 살 길이야. 11절. 응? 11절 봐요. 처녀 딸 애굽이여, 애굽 같은 교회야. 길라앗으로 올라가. 길라앗은 도피성이요. 응? 유황을 취하라. 네가 많은 의학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네 제병은 예수가 치료하지 세상 약이 안 된다. 그 말이요.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맞죠? 뱀이 막이죠. 용이죠. 용. 뱀. 거짓말. 응? 아담 후손은 다 거짓말쟁이. 왜? 뱀에게 넘어갔어. 거짓말 먹고 선악과 먹고 죽었다니까요. 그 거짓말 참말같이 한다고요. 하지 말라해도 한다고요. 못 건쳐요. 그래 몸이 썩어야 돼요. 그러나 예레미야 말씀 먹은 사람은 초막길에 폐역을 뽑아내고 원죄를 없애고 육체를 살려줘요. 이는 그들의 군대가 그 바벨론 군대가 말이요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도끼. 그 실제로 보여줬어요. 우리 한국에 판문점에 1976년 8월 18일 인민군이 애굽 군대 미군 그 뽀뽀라나무 정리하는데 쫓아와서 도끼를 찍어서 죽였어요. 그게 8.18 만행이라는 거예요. 신문에 크게 났고 지금도 알고 있어요. 도끼. 응? 도끼가 뭐예요? 나무 베는 도끼. 그렇게 소련의 무기는 무엇인지 잘라버리겠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현재 사건입니다.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항충보다 많고 항충 누리 때인데 여러분 들판에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아요. 메뚜기 숫자도 없어요. 그런 항충 떼같이 막 수없이 온다는 거예요. 대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그 애굽이 뭐 돈 많고 뭐 경제가 있고 뭐 회사가 크고 뭐 땅이 넓고 뭐 무기가 많아도요. 하나님이 붙였어요. 북방에게. 딸 애굽이 왜 하나님이 애굽을 딸라 하느냐. 애굽 사상들은 딸 같은 교회. 예? 교회는 교회인데 애굽이야. 예수 없는 교회. 세일 없는 교회. 예레미야 모르는 교회. 딸 애굽이요.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이게 수정 통치. 응? 70주 가운데 마지막 한일의 절반. 죽적이 가는 길. 심판의 길. 불타는 길. 거기 가면은 모사합니다. 짐승이 포를 줍니다. 666 포를 받으라. 사상을 주입합니다. 안 받으면 죽입니다. 그러면 육이 죽습니다.
그 성신 받은 사람은 성신이 지키기 때문에 너 짐승포 받지 말라 하면 안 받습니다. 그러면 목에 떨지면 죽으면요.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육이 죽어서 두째 부활 때 부활해야 되는데 그때가 영혼이 갈 데가 없어. 그래 천년 동안 지옥에 갔다 오고 또 성신 안 받은 교회 교인들은 수정체지 들어가면요. 포를 받습니다. 왜요? 배고프고 애들이 자꾸 뭐 달라고 하면 줄 거 없으면 배급 안 주는데 표를 받으면 준다 하니까 포 받습니다. 왜? 성신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지상강림할 때 아마겟돈에서 죽으면은 셋째 불못 갑니다. 거기 셋째 합니다. 셋째 하. 예? 75일 대접장. 그 이 지구에 살면요. 누구든지 예레미야를 따라가면 사는데 오늘 교회가 모릅니다. 세일을 모릅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세일을 창조하는데 모르고 협상으로 갑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요 그 당에 있으면 죄가 돼요. 그래 믿는 사람 만나면 자꾸 계시록 전하고 한란을 전하고 강의 책을 주고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 안 하면요 우리는 죄인이 돼요. 또 악인이 돼요. 사명 감당 못하면요. 그래서 에스겔 3장에 파수꾼에게 사명을 줬는데 파수 안 쓰면은 파수꾼이 상대방의 생명을 책임지고 대신 죽으라는 거죠. 대신 죽어라. 전도는 필수 조건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아니고 안 하면은 내가 죽습니다. 예? 그래도 하고 살아야 되지 안 하고 죽는 게 좋아요. 하세요 열심히. 듣든지 안 듣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천지 충만한 신이요. 누구를 만나든지 종말을 이야기하고 계시로 강해치고 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절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이름은 다 애굽 땅입니다. 노예 아몬과 바로와 이 바로는 사람이고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심판에 벌한다. 재앙을 내린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바벨론이 일곱 머리 대표인데 오늘은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인데 곧 그 당시는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 70여 종살과 나와야 되는데 애굽에 도망갑니다. 죄값을 모르고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 유다에 남은 사람 조홍무화가는 연대를 채우고 그 후손들이 돌아옵니다. 거기 스룹바벨 단체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의 이전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복을 바랍니다. 애굽에 가서 살 길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 갔다 돌아오는 길이 있다. 회복이 이게 다림줄입니다. 내 종 야곱아 열두 지파 회복받아서 천년안식 누립니다.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원방의 바벨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70년 참에는 유다는 열지파는 390년 야곱이 돌아와서 편안히 정원이 거할 것이다. 믿습니까? 야곱의 시대가 와요. 지금 왔어요. 지금 수르바벨 시대요. 마강아살같이 전투에 감춰놨어요. 전삼면을 만들어서 애굽 땅 중앙지단을 압박박 해놓고 이사 41장 1절에 뭐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했지요. 내가 누구요? 순이요. 동방사람이요. 고레스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보낸 종. 섬들아, 내 앞에 할 때 그 말 해야 되지 않으면 들림 못 받습니다. 한번 하세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할 말 있어요? 그 잠잠했다 어떻게 할래? 그럼 이사 사십사 읽어주면 돼. 읽어주면 보면 읽어주면 되지. 뭐 사람 모이면 읽어주면 돼. 이게 여호와가 내게 준 사명이다만. 그래 돌아가는 길이요. 이 에덴 동산 가는 길입니다. 응? 아담이 쫓겨났잖아. 6천년 빙 돌아서 예수 아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들어가. 예? 자,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원수가 없어졌어요. 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누구 종? 하나님 종이요. 못생겨도. 응? 애선 아니야. 야곱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임마누엘 함께 한다. 임마누엘 날개 두려워 말라. 자, 이사 42장 8절에 계속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어,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오른손을 붙들어주리라. 계속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 오순절에 보내고 초막절 또 보내고, 그 역사는 성령 역사지요. 이 범죄 타락한 인간이 뭐 힘이 있습니까? 역사할 힘이 없어요. 그 믿어야 돼요. 자, 이루어진 거 믿으면은 오순절 성령 오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 믿으면은 초막절 성령이 와요. 그 성령 두 번 받아야 돼요. 이기고 또 이기고, 응? 성령을 풍성히 받아.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그렇게 애굽 바벨로 다 망해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조금 남긴다. 야곱의 남은 자. 그게 이사 10장 21절에 이스라엘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이 공도가 공의 법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말씀. 율법도 공이요. 십자가도 공이요. 공도로. 이 십자가도, 야곱의 도, 공도입니다. 징책은 때려서라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죄 지었다. 사나가 먹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져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원죄를 뽑아주려고 아버지 책을 먹여주시고 세일을 구하고 이거 다 구하는 사람은 초막길에 신창조 받고 구름 타고 갑니다. 그 이어서 계속 이제 블레셋의 심판, 모압의 심판 하는 것은 교회가 변질돼서 이방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마치 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마음대로 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친구 삼고 복주시되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아들 열둘 줘서 땅을 나누어 보여주셨나이다. 이제 유다지파 예수님 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데는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새 일로 또 승리하여 이 땅의 악을 다 불태워버리고 주님이 친히 통치하는 새 천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애굽 사상에 살면서 사상을 지켜서 애굽에 가지 말고 시온산을 향하여 돌진하는 예레미야 같은 종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